그러면 오늘 뉴스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죠. 우리나라도 뭐 물가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어제 참 있던데, 미국이 지금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좀 빠르게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죠. 예를 들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미국 CPI라고 그러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 네네. 이게 사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얘기죠. 예전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기준으로 2%가 목표니까 2% 목표라는 게 3% 4%에 있던 걸 찍어 눌러서 2%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낮은 걸 1%대 있는 걸 어떻게든 높여 가지고 물가가 올라야 소비가 진작이 되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는 게 연준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네. 5.4%가 나온 거니까 와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정도인데, 또 한편으로는 아 이제 피크아웃 한나 보다 물가도. 네네네. 예, 그리고 대체로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월가의 관측 예측에 부합되는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아 별로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측면도 동시에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5.4%를 기록을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월가의 시장 예상치 5.3%를 약간 상회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보면 월가의 그 예상치에 이런 식으로 부합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계속 뭐 이렇게 굉장히 높았거나 굉장히 낮거나. 네. 그래서 오랜만에 5.3이라는 게 5.4가 됐으니까 거의 부합된 거고. 어쨌든 근데 절대 상승률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에 5.5%, 전년 동월 대비 5.5%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가장 높이 뛰어오른 건 이제 휘발유 값이에요. 네. 가스라고 하잖아요. 1년 사이에 무려 41.8%. 네. 뭐 유가는 뭐 워낙 또 변화가 그러니까 뭐 갤런당 뭐 그 주유소 가가지고 뭐 2불에 넣었던 게 3불 되는 거죠. 네. 그런 정도로 올랐다라는 거고요. 이거 뭐 당연히 국제 유가 연동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지난달 지지난달에 계속 얘기했던 게 중고차 가격이잖아요. 중고차 가격이 더블 났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신차가 안 나오고 말이니까. 근데 중고차 가격이 1년 전과 비교 41.7%가 올랐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뭐 GM에서 나오는 뭐 뭐라 그래요? 뭐 시보레라 그러나 뭐 그 차 한 대 사 옛날에는 1년 된 시보레 뭐 몇 무슨 형 그러면 2만 불. 시보레는 저 여기고요. 쉐보레. 아, 쉐보레라 그래요? 시보레는 저 옛날 시보레라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1000만 원짜리 1400 됐다 이거죠. 그렇지.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이제 또 이것도 중고차 가격이랑 비슷한 거야. 렌트가. 그러면 나 중고차 안 사. 그러면 나 빌렸을래. 이런 사람들이 렌트가 73.5%. 네네네.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기저효과예요. 왜냐면 렌트카라는 게 뭡니까? 뭐 이동할 때 뭐 놀러 갈 때 하는 건데 작년 이맘때는 그런 이동이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있었겠죠. 거기다 항공료 19%. 항공료도 마찬가지죠. 항공료 얼마나 염가 세일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세탁용품이 특이한데 17.9%. 세탁용품이라는 게 뭐 세제라든지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옷도 빨아야 되고. 빨아 입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수라는 거죠. 광범위하지 소수라는 소수 품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걔네들이 끌어올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의 영향을 받은 분야를 중심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이런 거죠. 전월 대비하면 0.5%가 올랐습니다. 요거는 월가의 전망치 0.5% 정확히 부합했는데, 여기서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CPI 상승률 그러니까 전월 대비가 보면 최근 들어서 0.3, 0.4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7월이잖아요. 6월 달에 0.9, 5월 달에 0.6, 4월 달에 0.8, 3월 달에 0.6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7월 달에 0.5가 나왔으니까 0.9에서 뚝 떨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야, 이게 둔화됐다는 거죠. 최근 몇 달에 비하면 0.8, 0.6, 0.9였던 게 0.5로 됐으니까. 네. 월간 상승률로 보면 조금 둔화된 거다 이런 거죠. 거기다 우리가 항상 보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라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유가라든지 이런 건 국제 유가에 너무 연동이 되고 또 식료품이라는 건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라는 이런 거에 변동성 뭐 이런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으니까 이걸 빼고 보는 거는 4.3% 급등을 했는데 네. 시장 예상치는
대체로 이 정도였고 전월에 4.5%. 이것도 피크아웃한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병존합니다. 야, 5%대 물가 이게 보통이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물가가 오르는 이유도 두 가지가 겹쳤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얘기했던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거 병목 현상이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중고차. 예. 이런 것들을 위주로 얘기했는데, 이제 리오프닝 또 경제활동 재개 수요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공급의 차질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같이 나온 거다. 이런 측면에서 걱정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이 4.8%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역대 최고치. 향후 1년 동안에도 물가가 그렇게 급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3.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월 대비해서 0.1%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비둘기파가 얘기하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란 말에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간 상승률이라든지 근원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전월 혹은 몇 달 동안의 상승 추세가 일단 꺾였기 때문에 이거 일시적이라는 말이 맞을 거다라는 어떤 전망도 함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제 8월 말에 저게 있잖아요.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거는 전 세계 중앙은행가들이 모이기 때문에 경제학자들도 모이고, 여기서 이 물가라든지 성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가 더욱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그런 정도의 물가가 나왔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 주가 지수, 미국 국채 금리가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1.37까지 올랐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시 반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가도 예상치에 부합됐다라는 거, 그리고 피크아웃 됐다라는 거가 아마 심리를 그렇게 자극한 것 같고, 오늘 뭐 우리 사채 이왕영 선생님께서 오시는 날 아닙니까? 당연히 또 다우지수 또 S&P 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나스닥은 뭐 소폭 빠졌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만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가 미국 주식의 발목을 잡는 상황은 일단 안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테이퍼링 하긴 하겠죠. 그래서 어제도 뭐 지역 연준 총재 한두 분이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라 그럽니까? 이니셔티브는 제롬 파월 의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그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빨리 또 혹은 너무 낙관적으로 내년 이런 것도 아닌 올해 말쯤 정도는 하지 않겠나라는 게 뭐 제 생각인데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네. 다음 뉴스는 우리의 그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뭐 동학개미이라고 했던 이제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좀 시들해졌다. 이거 이제 체감들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태도를 좀 바꾼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이렇게 기사 헤드라인이 이렇게 돼서 곧버스 담고 비투도 감소, 시들해진 동학개미. 글쎄 이게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 시들해진 동학개미 B2도 감소. 이게 뭐 B2 감소하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뭐 신용융자라든지 뭐 이런 거 땡겨 가지고 투자하는 거 좀 감소해. 그리고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빚을 어떻게 무한정으로 늘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에 대한 시각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년 초에 굉장히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은 거죠. 작년 2, 3월 달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4만 원 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이 그잖아요. 일시에 사자가 들어왔잖아요. 그 현상이 아마 고무렵에 주식 투자한 분들한테는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이지만, 저처럼 92년도부터 주식시장에 있었고 투자를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냐.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그렇게 그 위기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본인의 어떤 유동성을 증시로 그리고 우량 대응주로 넣었을까? 그런 용기를 내는 거잖아요. 원래 대체로 전통적인 생각은
아, 패닉이 오면 개인이 다 겁을 먹고 팔고 또 막 과열이 되면 개인이 막 따라가서 사서 더 올리고 네. 이런 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인의 투자 행태였단 말이죠. 네네네네. 근데 지금도 그런 뭐 행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작년 2, 3월 달은 정말 의외였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쏠림이 있었다. 개인의 자산 배분이 네. 부동산이라든지 안전산에 너무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꼬를 틀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고 네. 또 하나는 투자의 주체인 개인의 날리지라든지 지혜의 총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이 있었다. 뭐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해 이런 것들이 확 정보의 비대칭성이 확산되면서 훼소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건 추세가 변한 거기 때문에. 근데 들어오는 양 그리고 시장에 대한 태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네. 거죠. 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 사그러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개인의 어떤 시장 참여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마켓포인트라는 조사기관에 따르면 6월 평균 코스피 개인 거래 비중이 65.2%로 올해 고점을 찍고 7월 달에 63.2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11일까지 62.5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전체 거래에서 개인이 네.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도 옛날에는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6월 들어서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이 16조 9,400억인데 7월 달에는 13조 8천억까지 줄었다. 1월 달에는 이게 얼마였냐? 26조 4,700억입니다. 예, 거래 대금 기준. 26조. 예. 근데 이제 그게 1월 달이 워낙에 특수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뭐 하여튼 지수도 최고를 찍었었고. 예. 지수도 뭐 거침없이 올랐고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같은 대형 물량주로 집중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코스피 시장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준다 이런 건 어쩌면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단타를 치는 뭐 딘딘 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단타를 치는 분들의 의욕이 굉장히 많이 꺾인 거예요. 의욕이 네, 상승 국면에서는 단타를 치면서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 달까지 단타를 쳐도 대체로 수익이 나는 국면이 맞죠. 추세 상승이니까. 갖고 있어도 수익 네, 뭐 팔았다가 빠지면 네. 더 사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서고 이제 예를 들면 대형 우량주 몇 개가 이제 10%에서 20% 하락 조정을 받으니까 이게 안 맞아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계속 돌릴 수 있겠어요? 돌릴 네. 때마다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회전율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면 나쁜 면 같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 특기할 만한 거는 고버스가 많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버스는 약세 베팅 한다는 건데 지난주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고버스라고 불리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있잖아요. 두 배로 먹는 거죠. 빠지면.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2251억 원씩 순매수를 했는데 이게 개인 순매수 상위 1위예요. 상위 1위 예, 고버스. 거래 대금 기준.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한 3월 다섯째 주 그때 거래 대금 1위를 차지한 이후 4개월 만에 고버스가 1등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갖고 있는데 부진하니까 아니, 삼성전자를 팔 순 없고 네. 고버스를 좀 사놓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그러니까 네이키드라고 그냥 네이키드로 소친 사람보다는 그런 답답함을 표현한 매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고버스로 해서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시장이 좀 빠지면 또 그런 매매 자체가 아, 나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네. 실제로는 대부분 투자를 오래 한 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주식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거는 되게 마음이 편한데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고버스 같은 그걸 했지라고 들어가긴 하는데 네네. 머리가 상당히 산란해져요. 복잡해져. 저는 뭐 안 해봐서 아직. 아니 실제로 네. 가재미 눈이 된다고 하나? 그러니까 방향성을 이게 두 개로. 그래서 되게 좀 헷갈리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구간을 한 2, 3개월 동안 좀 엇박자를 타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해 투자의 패턴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포스로 수익을 많이 내신 뭐 들어가서 내시는 건 좋은데 전반적으로
본인의 어떤 투자의 패턴이라든지 투자의 어떤 루틴을 잊어버릴 가능성은 네, 있다. 네, 네, 네.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보포스가 좀 많이 늘었다. 이런 뉴스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 개인이 시장을 그 건강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것만 하더라도 워낙 개인의 보유 비중이 워낙 작은 주식이었거든요. 네. 많이 늘어서 지금 10%대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삼성전자라든지 대형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개인 보유 비중은 점차적으로 더 늘어갈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의 어떤 순매도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김지산 센터장이 오시니까 네. 어제 언팩 행사도 있었고 또 휴대폰 비즈니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면 삼성전자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또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손정희 회장이 중국 기업엔 투자 안 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열받은 거죠. 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사람 사실 중국 회사, 중국 빅테크 회사, 예를 들면 알리바바다 이런 데 투자해서 그게 미국 시장에 상장돼가지고 엑시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네, 네. 그 구조가 깨져버린 거지. 네? 네. 중국 기업에서 중국 때려버리니까 미국 기업에서 야 니네가 저렇게 때려가지고 우리 투자자들 피해봐 그러면 상장 안 해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건 저게 내가 최초로 개발한 먹거리의 트라이앵글인데 네.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중국의 빅테크 그 착 이렇게 올라올 그 무렵에 투자해서 미국에 엑시트해서 미국 투자자들한테 줘버리고 엑시트하는 그 구조인데 그게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 따르면은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중국의 단속이 너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네. 안정되기 전까지는 관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마일드하게 얘기한 거지만 열받아서 나 투자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소프트뱅크가 115조 원 규모의 비전 펀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을 글로벌 스타트업에 투자하지만 중국에 투자를 했거든요. 워낙 네. 거기 또 많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스타트업에 이 차지하는 비중만 23%래요. 4분의 1 전체 펀드에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디디 추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펀드 수익률 IRR이라고 해서 펀드 수익률이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재개할 건데 이런 것들이 중국 그 당국에도 압력으로 생각이 되죠. 아, 중국의 뭐 스타트업 거창판이 뭐 이런 거 해서 잘 키워야 되는데 큰 손이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의 대응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정희 회장의 어떤 이런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우리 스타트업, 우리 플랫폼이라든지 우리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 네. 야놀자. 2조. 아, 손정희 회장. 왜냐면 이제 펀드는요. 그렇죠. 기간을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LP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돈을 받으면서 약정을 해요. 이게 5년짜리 펀드다, 10년짜리 펀드다 그러면 아, 전체 펀드의 20%는 1년 안에 예를 들면 뭐 30%는 3년 안에 이렇게 진도율을 맞춰야 돼요. 네네. 펀드를 그냥 갖고 뭐 돈만 갖고 있으면 그거 위반이에요.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투자자들한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펀드 매니저들은 그 이런 형태의 벤처 펀드 매니저들은 계속 투자 딜을 발굴하러 다녀야 되는데 딜 소싱 자체가 저쪽에서 막혀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의 딜 소싱을 보게 되고 그게 사실은 한국 쪽에 어떻게 보면 더 집중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이제 이런 거죠. 한국 기업을 사서 미국에 상장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쿠팡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야놀자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어떤 엑시 구조를 더 많은 기회를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아, 우리 기업에는 조금 더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긍정적으로는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뉴스 좀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슈퍼챗을 많이 쏴주고 계신데 네. 아, 이제 그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이, 네. 아니 너무 넘치 여유를 부리네. 아니 넘칩니다. 응? 너무 많고 아, 계속 이제, 쏴주세요. 아니 계속 쏴주세요. 하지 마. 네,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마음만 감사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우리 사상 최고 사채 업자 이항영 대표님 모시러 가겠습니다.